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운전이 미숙한 초보 운전자들에겐 맑고 화창한 날씨조차도 운전하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야간 주행은 꿈도 꾸지 못하는 초보 운전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발이가 알려드리는 두 가지 포인트만 정확하게 배우신다면 야간 주행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야간 주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겠다. 야간 주행을 잘하기 위해 출발 전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하는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전조등 사용하기. 차량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리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차량의 위치 그리고 동선을 나타내기 위해 전조등 사용법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필수라는 사실. 지시등을 습관적으로 자주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던데요. 내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주변 차량들에게 알려야 보다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다. 두 번째, 숄더 체크 하기. 훤한 대낮의 미러를 볼 때와 달리 어두운 밤에 미러 속에 희미하게 비쳐 보이는 불빛만으로 차량의 위치 및 속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주간보다 야간 주행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종 전조등조차 켜지 않고 눈에 후레쉬를 켜고 달리는 스텔스 차량의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러 속에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차로 변경하시기는 절대 금물. 미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좌우 사이드 미러와 룸미러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숄더 체크를 통해 놓치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재차 확인해 주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미러를 보면 차체는 보이지 않고 불빛만 보이기 때문에 작았던 불빛이 점점 크게 보일 경우 거리는 우리 차량과 근접해 있고 속도는 우리 차량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썬팅이 지나여 차선 변경뿐만 아니라 좌우 코너링을 하면서 숄더 체크를 할 때마다 극심한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잠시 잠깐만이라도 창문을 내려 보다 밝은 시야를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 미러 속에 보이던 희미한 불빛이 하나만 보일 경우 우리 차량과 같은 차로에 달리는 차량, 불빛이 두 개 모두가 보일 경우 옆 차로에 달리는 차량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잊지 말고 주의하자. 오토바이도 불빛은 하나, 에코 차량도 불빛은 하나. 그래서 주간에 주행하는 것보다 야간 주행이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하다 보니 피로감도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고 쉽게 지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시간 동안 야간 주행하려 욕심내지 말고 목표를 조금 더 느슨하고 여유 있게 설정하여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시길 바란다. 이 영상이 당신의 야간 주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대발아 영상 잘 봤어 라고 댓글 한 줄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다. 좋아요.